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 등으로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서울 용산의 한 봉사단이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어 서종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서울 용산구 효종봉사단은 강원도 바랑산 정상에서 코로나 장기화 사태를 이겨내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정웅 용산구 효종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지역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일상의 불편이 호소로 어려움이 많아지자 봉사단원들의 활동에 힘을 내도록 바랑산에서 특별자연보호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 효종봉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충원에 가서 묘비 닦기 봉사도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경로 효친을 주제로 어른들을 정말로 내 부모처럼 모시자는 그런 문화, 이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봉사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날 각 지역 봉사 책임자로서 5명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바랑산 봉사활동에는 월남천전의 용산지구회가 초대한 간부진 10명과 효창동 노인회, 용산구관 내 지도자급 인사 등 모두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효종봉사단에서 주도한 특별자연환경보호 캠페인과 쓰레기와 버려진 비닐병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해발 1,458m 바랑산 정상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 정상에서 고 문선명 총재께서 개척한 500만 평 규모의 용평단지를 확인하고 이어 정상 부근에 펼쳐진 주목단지를 탐방했습니다. 효종봉사단은 2019년도부터 용산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하고 지역 이웃 주민들을 정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효정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님 모시고 각 구 그리고 모든 동에서 정말 주민과 구를 위해서 활동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마포구와 성동구가 이제 8월 달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효종봉사단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제와 이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